안녕하십니까? 최근 소식을 알차게 모아 전해드리는 방구석 뉴스의 아나운서 한승원입니다. 해변 입양 제도라는 단어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해변을 입양한다. 뭔가 낯설기도 한데요. 이는 민간 또는 단체의 자발적인 신청을 받아 특정 해변 및 연안에 대한 관리 책임을 맡기고 지속적인 정화 활동 등 연안을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이 제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지 궁금하시죠? 대한민국 해안선의 총 길이는 14,000km 이상으로 정부나 유관기관의 대응만으론 지속적인 연안 환경 관리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이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자발적인 참여자에게 특정 해변을 관리하도록 하는 거죠. 이전의 민간 참여 프로그램은 대부분 정부에서 제한됐고 활동도 수거 활동 위주로 이루어져 국민들의 참여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해변 입양 제도는 단순히 정화 활동만이 아니라 해변마다 다양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 해변에 대한 일상적인 문화로 정착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이 제도의 해외 사례도 찾아봤는데요. 미국 텍사스주로 가보겠습니다. 미국 텍사스주의 해변 입양 제도는 1986년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540만 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했으며 텍사스주 해변에 약 9,700톤의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는 성과도 거뒀습니다. 특히 프로그램 참여자에게는 해변 입양 참여자임을 알릴 수 있는 차량 번호판이나 로고가 각인된 티셔츠나 가방 등을 제공했다고 하죠.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포스터를 유심히 들여다볼까요? 전국 어시장에서 자주 보이는 물고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포스터에는 우리 바다에 서식하는 물고기 1,200여 종 가운데 주요 상업종 163종의 표본 사진, 그리고 항명과 국명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주요 상업종과 유사종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해 어시장과 같은 현장에서 유용하게 쓰일 것 같네요. 특히 이 포스터는 본교 해양어류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에서 제작했으며 교육 및 연구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산해양관련기관 등에 포스터를 배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해변입양제도 그리고 본교의 해양관련 자료 발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최근 들어 기후변화에 따라 해양생태계가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해양어류의 교체 현상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의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정보를 꽉 채워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